74이야. 아, 네. 74인데 내가 20살 때부터 뭐 굴 갔는데. 아. 일보다 바다가 좋아. 아, 왜요? 돈벌이가 나. 이 바다 여기도 낙지 많고 조개 많고 저 조개가 하도 많아갖고 손마차가 들어가서 전수 잡아온대요. 근데 저러면 공사들 하냐고 그냥 막 저기해갖고 지금 동죽이 얼마 안 앉았어. 이거 안 했을 때 우산 피고 했지. 우산 피고 햇빛 가리고 이거 여기다 양다리다 놓고. 우리 용감님이 내가 못생겼다고 매주양이라고 진대. 손님들이 찾기 좋으라고. 우리 할아버지 술 조금 먹지. 또 하트 안 하지. 바다에 열심히 댕기지. 그거지 뭐. 말 잘 들면 되는 거지 뭐. 염전에서 이거 찍은 거야. 인천 석바위에서 이제 오삼촌에서 내가 이제 살았거든. 우리 영감님이 날 저거 해가지고 그냥 뻔질라고 오시는 거야. 16살 먹었는데.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내 아버지를 따라왔어. 와가지고 결혼한 거야. 까서 또 그 내가 까가지고 또 이제 깐 것도 사가지고 또 인천으로 또 팔러가는 거야. 역전 그 십리를 나가야 기차를 타요. 십리를 또 나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수은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기차를 또 타고 와가지고 또 버려가고 밭에 가서 밭 메고 고생 많이 고생. 염전에 가서 저녁 때 되면은 소금도 담아다 되는 거야. 소금 염전에 가서. 아무튼 이 오이도 잘 되는 거 난 그것만 바라는 거야. 애들 여기 고향이니까.